이렇게 매출이 오르는 거 보면 하이닉스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하이닉스 출신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유피케미칼로. 그리고 유피케미칼이 약간 그런 전자재료 쪽, 유기전자재료 쪽은 뭐랄까요, 약간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지금 저도 이제 재료 쪽에 이제 기업들 좀 다니다 보면 그쪽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입으로 들어와서 뭐 사부장까지 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나온다든지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잘 하니까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그거 기술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중국 내에서 공장을 짓는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면, 예, 레드일레에게 이종준 심사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좋은 콘텐츠 이제 매주 만들어주고 계신데, 오늘은 유피케미칼이라는 회사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SK 하이닉스의 아주 끈끈한 협력사 아닙니까? 그걸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청년 하이파이브라는 이제 행사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수 협력사의 인턴십을 뭐 제공하는 프로그램. 네. 요게 이제 가장 최근이 올해 상반기 7기인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7기에 유피케미칼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보증하는 뭐 좋은 기업이다. 근데 여기는 회사 주인이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 자본이잖아요. 2016년에 회사가 이제 중국 기업 소유가 됐고, 네. 현재는 선과 한국 반도체 신재료 여기가, 네. 이제 지분 100%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회사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시죠. 그 이 회사가 실적이 최근에 되게 좋아요. 최근 3년 동안 이제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네. 작년은 1,500억 원, 네. 정도, 2020년에는 1,300억 원 가까이, 네. 그리고 그 전년에 한 8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우상향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이익률도 되게 좋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뭐 있겠죠. 뭐 당연히. 예. 뭐 반도체 업황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경쟁사 대비 제품을 뭐 잘 만들어서 사용량이 뭐 늘었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들죠? 여기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지르코늄계 프리커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프리커서라는 게 이제 뭐 전구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최종 물질이 아니고, 네. 이제 목적 물질이 있고, 네. 그 나 요 이제 프리커서를 반응시켜서 이제 결과물을 넣는 데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체라고도 할 수 있고, 요런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방막을 입힐 때 요런 프리커서를, 네. 한 두 가지 이상 가스를 같이 넣고 반응시켜서 방망을 증착하게 되고, 네. 근데 그런 걸 CVD라고 하는데 난도나 좀 정밀도가 올라가면 ALD 뭐 이렇게 CVD, ALD 뭐에서 이제 요거를 쓰는 재료다라는, 예. 거죠. 이 프리커서라는 물질 자체는 팔았을 때 이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한 30% 전후. 가 나오고, 아주 초창기인, 여기가 이제 98년에 설립이 됐는데, 네. 아주 초창기인 2000년대 초중반에는, 네. 뭐 60%까지도 여기 이제 영업이익률이, 네. 나왔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네. 국내 기업으로는 뭐 메카로가, 네. 있고, 네. SK 계열사죠. SK, 네. 머티리얼즈가 일본 트리케미칼 이제 합작한 SK 트리캠, 네. 이곳이 이제 유피케미칼의 주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중국 기업으로, 그러니까 소유주가 유피케미칼의 경우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는데도, 네. 매출이 크게 오르고 뭐 이익률도 많이 안 떨어진 걸 보면 기본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중국 기업을 넘어갔을 당시에 그 GM40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SK하이닉스에 거의 단독으로 공급한 메카로 같은 기업이 그때 당시에는 치고 올라가면서 유피케미칼 매출이 막 떨어져서, 야, 이게 중국 가니까 역시 국내 기업이 저기 걸 안 써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뒤바뀌어갖고 거의 유피케미칼 위주로 가고 메카로는 실적이 많이 떨어졌고, 뭐 또 다른 물질도 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내용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물질은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에서
유명한 뭐 소재 기업이죠. 하는데 아는 척 좀 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유피케미칼 언제 설립됐다고요? 아까 뭐 98년? 예, 98년에 네. 설립이 됐고 네. 그 20년이 넘었죠. 내년이면은 이제 25주년이 네. 됩니다. 업령이 굉장히 긴데 회사 주인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 두 번 정도 크게 예, 바뀐 것 같고 네. 그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유피케미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처음 한 98년에 당시 네. 신현국 대표가 창업을 했는데 네. 이 신 대표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고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좀 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작년에 네.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네. 지오 엘리먼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뭐 최대 주주이시죠. 현재 하고 있죠. 예. 여기 팔고 지금 그 회사를 지금 또 만들어서 또 뭐 이렇게 상장을 시킨 겁니까? 근데 이제 여기 지오 엘리먼트라는 이제 회사가 이 프리커서랑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프리커서를 담는 용기라고 이제 좀 생각하면 네. 그쪽을 너무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 2000년 뭐 제 기억에는 2000년대에 설립됐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설립을 해서 유피케미칼을 팔고 나와서 창업했다기보다 유피케미칼에 뭐 재직하던 당시에도 같이 이제 회사가 있었고 요게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다. 예. 로메너스 얘기는 뭡니까? 아, 요 이제 유피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창업할 때부터 투자를 크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죠. 로메너스가 당시 이제 창업할 거기가 다오로 또 인수도 했잖아요. 로메너스. 예. 그죠? 예. 4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4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맞습니다. 20년 예. 전이니까. 25년 전이니까. 예. 40억 원. 지금은 이제 그래도 꽤 많이 활성화 뭐 누가 뭐 신기술 있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많은데 예. 그 당시 뭐 IMF 뭐 직후에 좀 보기 힘든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40억 원을 투자할 만큼 그것도 바로 창업하자마자 뭐 그 정도의 기술력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술력도 있었겠지만 뭐 네트워크도 있었겠죠. 로메너스 쪽에 얘기할 수 있는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잘할 거야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지금도 물론 40억 큰 돈이죠. 근데 예. 그 시기엔 더 큰 돈이니까 예.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내는 걸 봤을 때. 돈 가치가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로메너스는 그래서 돈을 벌고 나갔습니까? 숫자만 말씀드리면 네. 한 10년 만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100억 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1,100억 원에서 한 40억, 한 1,000억 원 정도 수익을 거두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갔으니까 누가 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금융지주 산하에 네.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네. 가 이제 주도로 만든 법인입니다.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금융자본이죠. FI. 네. 그래서 당시 구주를 70%를 여기 이제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가 70%를 사가는데 이때 당시 로메너스가 가지고 있던 지분 40%를 여기 이제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가 다 사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창업했던 신영국 대표도 뭐 그때 구주를 팔한 겁니까? 돈을 좀 번 예, 겁니까 그때? 맞습니다. 당시 신영국 대표 기준으로 한 16% 정도 네. 지분을 넘겨서 한 대략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가 네. 근데 당연히 이제 FI니까 돈을 빼야 되는 시기가 오고 할 텐데 좀 거기서 이제 약간의 난관을 겪게 됩니다. 왜요? 당시 이제 DRAM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하필이면 네. 이제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가 이제 유피케미칼을 인수를 하고 실적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적자를 보거나 한 건 아니고 이익률이 네. 좀 다소 떨어진 정도인데 원래 그러니까 한 60%까지 이익률이 갔다가 영업이익률이 네. 한 20%대 정도 뭐 이렇게 고통 분담한 거군요. 그 코스트 리덕션 야 우리 지금 메모리 안 팔려고 죽겠는데 좀 여기 좀 낮추자 해서 뭐 아마 낮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엑시트는 잘 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네. 이제 2016년에 네. 팔았는데 한 8년 정도 걸렸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좀 시도하다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엑시트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네. 중간에 그러니까 네. 지분의 한 지분 중에 일부를 한 500억 원 정도로 네. 이익 소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피케미칼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순이익이 한 해 막 100억 원 가량 이런 식으로 나는 꽤 이제 알짜 기업
이어서 현금이 꽤 많이 있었고 네. 그 이제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네. 우리 르네상스가 당시 보유하던 지분 일부를 사 이제 자사주로 사는 거죠. 네. 그거 거기서 이제 500억 원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는 2천억 넣었는데 이제 500억 원 정도는 조금 뭐 건지자 이렇게 좀 중간에 뭐 이러기도 했었고요. 그게 예. 뭐 거기가 무슨 주머니에서 돈이 이제 어떤 펀드에서 돈을 넣었는지 뭐 아니면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돈을 털고 나가야 되는 어떤 시점이었나 보네요. 뭐 예 그런 와중에 네. 이렇게 뭐 인수자 자기 이제 지분을 가져갈 인수자도 잘 뭐 그때 그러면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가 중국에 예. 지분을 이제 다 판 겁니까? 그렇죠. 야커커지가 그래서 야커커지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때 유피케미칼을 사게 된 거죠. 예, 최종적으로 인수 전이라고 하죠. 중국의 야커커지라는 회사 들어오고 일본의 JSR이라는 회사가 또 병합을 했던 것 같고 결국은 그리고 미국의 네 에어프로덕트 아 에어프로덕트까지 네, 아주 큰 회사들이고 뭐 그 네. 이쪽 업계에서는 뭐 다 알만한 회사들이죠. 근데 결국은 야커커지가 네. 가져갔다. 그렇게 가져간 걸 보면 제일 비싸게 아마 불렀지 않았을까 예. 라는 건데 얼마에 사갔습니까? 지분 96%를 한 2천억 원 정도에 2천억 원에 예. 그러니까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빨리 엑시트하고 싶은 와중에 이제 금액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봤을 때 야커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큰 돈 준다고 하니까 팔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96%를 2천억 원에 샀으니까 우리 르네상스의 인수 가격보다도 싼 거죠. 우리 르네상스 아까 얼마에 샀다고 했죠? 우리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수 금액이 제가 뭐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당시 이제 언론 기사에서 한 1,900억 원에서 2천억 네. 원 정도에 샀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지분을 70%를 산 거니까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뭐 야커커지가 좀 더 오히려 더 주당 가격을 네. 조금 더 좀 거의 뭐 본전 이하로 팔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배당 당시에 이제 뭐 매년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치.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중간에 500억 원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회수를 했고. 근데 그럼 왜 더 싸졌냐 보면 네. 2007년 그러니까 네.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가 야커커지를 인수하기 전년도에 이제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170억 원 네. 정도였고 네. 2015년 그러니까 야커커지가 유피케미칼을 인수하기 전해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152억 원. 그러니까 동일 배수 펄을 적용을 해도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예, 순이익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냥 정리하자면 큰 우리 거쪽 우리 그쪽은 우리 르네상스 홀딩스는 뭐 아주 큰 재미는 못 봤다 투자 맞습니다. 뭐 예. 뭐 손해는 안 봤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돈 같이 떨어지는 거나 그 시간 동안 물려놓은 8년 8년 동안 물려놓은 거나 재미는 별로 못 봤는데 어쨌든 당시 상황에는 그렇게 한 2천억 원 정도의 지분 96% 정도를 유피케미칼 지분을 야커커지가 사왔는데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매출이 1,500억 원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전처럼 뭐 50에서 60% 영업 이익률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작년하고 재작년에 순이익이 모두 이제 300억 원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반도체 소재 기업들 퍼가 대략 한 10배에서 한 15배 뭐 이렇게 하니까 네. 10배를 적용해도 이제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이 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런 이제 뭐 기업 가치만 봤을 때 야커커지는 한 5년 만에 한 1천억 원 정도 벌었다. 예. 투자로만 봤을 때. 그게 뭐 평가액이니까. 평가액도 예, 뭐 예, 정확한 예. 평가 뭐 이런 장부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거를 뭐 사실 기업 가치라는 걸 뭐 우리가 누구는 예를 들어서 이종준 심사역의 가치가 1억이야.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야. 100억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논리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퍼만 봤을 때는 이익 기준으로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근데 야커커지는 어쨌든 중국 기업이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야커커지가 그 후에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을 많이 이제 사업 같은 걸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LG 화학의 이제 컬러 포토 레지스트 사업을 인수했고 지금 이제 코템이 이제 하던 사업 여기 이제 TFT 레지스트 네.
TFT용 포토, 그러니까 아까는 컬러 포토레지스트고 네. 이거는 이제 TFT 만드는 포토레지스트를 뭐 인수를 해서 하고 있고 네. 코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LG 그룹의 이제 전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의 처가 쪽에서 이제 하던 사업이고 네. 이제 코멘 네트워크가 이제 워크가 이제 하씨 집안인데 네. 거기 네. 이제 코멘 네트워크랑 일본의 TOK의 합작사였습니다. 코템이 네. 네. 코멘 네트워크가 옛날에 뭐 저기 반도체 실리콘 웍스 이런 쪽 지분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처가 쪽이다라는 하씨 집안. 예. 네. 거기 거 사왔다. 이게 이제 컬러 필터용 소재. TFT용 뭐 포토레지스트 소재 뭐 이런 것들은 팔았다는 걸 보면 LG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계열 안에 있는 혹은 조금 반개 쪽에 반개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저쪽 좀 떨어져 있는 쪽에 있는 사업을 해서 디스플레이 쪽은 좀 정리를 해야 돼서 뭐 여기 판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비싸게 물으니까 판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그 뭐 이해관계가 이제 아마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네. LG 화학이 뭐 편광판 사업도 뭐 정리를 했고 네.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네. 국내에 이게 어쨌든 이제 디스플레이가 국내 산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도 뭐 좋은 최고의 이제 뭐 수준의 기술력을 흡수를 해서 야커커지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내에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아직 디스플레이 쪽이 왕성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CSOT나 HKC, 네. 뭐 네. TMA 혹은 뭐 BOE 이런 곳에 이제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이제 납품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야커커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하고 합작사도 이제 중국에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의 합작사입니까? 국내 이제 포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프리커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기체 형태로 챔버 내에서 이제 쓰는 거다 보니까 용기가 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뭐 용기 내에서 압력, 뭐 유출량 이런 거 조절하는데 요거 요런 전반적인 걸 만드는 기업입니다. 포이스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포이스랑 야커커지가 중국 내에서 이제 합작사를 세웠죠. 지금 뭐 유피케미칼은 어쨌든 뭐 사업장도 다 한국에 있고 거기 직원들도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야커커지는 중국 현지에 뭐 생산 공장이나 이런 걸 지으려는 움직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공장 짓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내년쯤에 네. 양산을 뭐를요? 어디 저기 프리커서. 아 진짜요? 예. 어. 랑 뭐 비롯해서 뭐 포토레지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샀던 사업들의 생산 기지를 그쪽으로 이제 언제 옮기냐라는 게 이제 중국에도 여기가 이제 상장사다 보니까 여기도 중국 투자자들은 또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죠. 너네 한국에서 이제 그거 사왔으니까 언제 중국에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생산 시설 만들어서 원가 코스트 다운 시켜서 여기 고객들한테 풀 거냐? 풀어서 너네들 또 뭐 저 실적 올릴래.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관점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서 생산하는 그 프리커서는 중국에 있는 DRAM 업체들한테 갈 수 있겠네요. 투자자들 문답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게 지금 야커커지가 중국에 상장된 회사죠? 예, 어디 예. 과창판 상장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심천 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질답도 하는군요. 그쪽 투자자들이. 예. 예. 그 중국 뭐 이거 조금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중국은 요런 네.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뭐 많이 와서 네. 같이 문답을 하면 그런 기록들을 꽤 상세하게 내놓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투명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결정권자 오. 그러니까 제가 본 요 투자자 질문지는 네. 이쪽 그러니까 야커커지의 최대 주주이자 CEO인 션치라고 그러니까 션치 예. 우리말로는 심기 네. 예. 그러니까 외자를 쓰는 이제 심기 회장 심기 아마 기가 맞을 건데 네. 네. 아무튼 션치 회장 네. 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디램을 이제 이쪽에서 많이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프리커서 공장 하면 고객사 딱 두 명 두 곳 얘기를 하는 게 CXMT, 디램 하는 회사죠. 예, 네. 그리고 중국의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우시 공장, 예, 우시 네. 공장, 예. 네. 그리고 공장 자체가 우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아,
CXMT 공장은 우시 아니잖아요. 예. 좀 멀리 CXMT는 그 허페이라고 조금 먼 곳에 있다. 아주 멀진 않고 야커커지가 현재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공장은 우시 쪽. 뭐 더 그쪽에 또 만들 수도 뭐 있겠죠. 예. 아니 근데 그 사실 그 UP 케미칼이 하이닉스로 공급하는 그 프리커서는 DRAM 그 공정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커패시터에 뭔가 이 막을 씌우는 ALD로 막을 씌우는 아주 민감한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선폭을 줄여서 굉장히 고품질의 DRAM을 그렇죠. 만들 때 필요한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출이 오르는 것 보면 하이닉스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하이닉스 출신도 많이 간다고 그래요. UP케미칼로. 그리고 UP케미칼이 약간 그런 전자재료 쪽, 유기전자재료 쪽은 뭐랄까요. 약간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지금 저도 이제 재료 쪽에 이제 기업들 좀 다니다 보면 그쪽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입으로 들어와서 뭐 차부장까지 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나온다든지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잘 하니까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그거 기술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중국 내에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면 정보라는 것이 뭐 어떤 반도체 기업의 어떤 생산 계획이나 뭐 기술의 어떤 테크의 어떤 노드의 어떤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장비보다는 오히려 재료 쪽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숙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왜냐면 뭐 좀 생산을 하려면은 여기서 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우려가 된다. 더군다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등수로는 DRAM 쪽에서 뭐 삼성에어 2등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 아까 얘기한 그 커패시터 쪽에 이제 증착 기술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 선폭 좁아지면 이 커패시터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네, 전화를 튀어나가지 그렇죠. 않게 네. 그리고 양을 유지하면서 예. 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거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공장 언제 만든다고요? 공장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내년이 이제 양산 계획입니다. CXMT로 뭔가 정보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뭐 그런 우려. 하이닉스 삼성 출신들도 뭐 중국에 많이 가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 UP케미칼의 뭔가 최대 주주 법인을 뭐 네. 쪼갠다 뭐 이런 그러니까 투자자 문답을 통해서 네. 거기에 뭐 그렇게 직접 답변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내 UP케미칼 최대 주주 법인을 쪼개서 새로운 법인으로 네. UP케미칼 지분 100%를 가져온다. 네. 그 존속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이제 담당하고 UP케미칼은 해외 고객을 상대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만 담당하는 법인을 뭐 둔다는 얘기겠죠. UP케미칼로는 중국 내에 있는 이제 UP케미칼 이름으로는 중국 내의 기업에 뭐 제품을 넣거나 하진 않을 거다. 이런 뭐 한국에 있는 고객사나 한국에 있는 뭐 그런 국정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우리 이렇게 월이 그러니까 벽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뭐 상장할 가능성은 없죠? 아무래도 뭐 없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돈도 많고 일단 예 UP케미칼 자체도 애초에 좀 돈이 많고 예 많고 네. 뭐 한 해 순이익이 뭐 그렇게 수백억 원씩 나오니까 예, 작년에 뭐 300억의 순이익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뭐 돈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어쨌든 이쪽 야커커지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네. 뭐 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야커커지는 이제 중국의 이제 1기 반도체 펀드에서 초기부터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곳이고 그런 그 말인즉슨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 쪽으로는 뭐 나름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돈 빌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